타고 PC하고 같이 사용한다.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품 하나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오늘 마우스입니다. 마우스. M590 로지텍 제품인데요. 제 주변에 로지텍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방금 받은 거라서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, 제가 이게 지금 첫 방송이니까 좀 평범하게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평범하게 뜯겠습니다. 깔끔하게 뜯어졌어요. 겉에 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라서 읽을 수가 없고요. 일단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소환에 잘 나는 영어하고 한자 잘 모르니까. 오, 외관상 그렇게 마감이 나쁘지 않은데요? 이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?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외관이 이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마감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버튼을 눌러봐도 버튼이 꽤 조용하네요. 무소음용이라 그런가?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그렇게만 시끄럽지 않고 외관상으로 꽤 준수한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네요.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안에 뭐 건전지가 들어 있는 거겠죠? 그 동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알카라인 건전지도 있고, 이거만 하면 바로 켤 수 있겠네요. 켜보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블루투스하고 무선 USB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쓰고 있다가 태블릿하고 PC하고 같이 사용한다.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똥글이 하나 꺼내가지고 이리저리 옮기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은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똥글이와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과 PC를 같이 하신 분들은 참 쓰기 편하실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 무소음 기능 때문에 그런데, 제가 아까 남한테 피해주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들리지 않네요. 거의 안 들려요, 소리가. 얘도 별로 안 들리고요. 이건 조금 들리네. 근데 이거 컴퓨터를 뭐 PC 블루투스 모드를 바꾸는 것도 자주 할 것 같진 않으니까. 아무튼간에 옆에 있는 버튼도 그렇게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버튼 두 개가 추가로 있는데, 요즘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또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이 두 가지를 이제 로지텍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넣는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외관은 보았고 이제 기능도 설명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때까지 썼던 무선 마우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좀 안 좋은 무선 마우스를 쓰긴 했죠. 근데 이거 진짜 가격 대비 가성비 정말 굿이네요.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뽑은 장점 첫 번째는 먼저 그립감이에요. 그립감이 이게 보면 매끈매끈해서 그립감이 안 좋을 것 같고 막 미끄덩거릴 것 같은데,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없어요. 딱 가면 멈추고 딱 가면 멈추고. 그리고 두 번째, 또 이게 속도가 무선인데 좀 이렇게 느린 그런 감이 있었거든요. 특히 그 제가 저번에 썼던 게 그랬는데, 이거는 느린 감이 없고 즉시적으로 딱 된 거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제
그 뭐지? 휠을 한번 해봤는데, 휠이, 휠도 조용하면서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들고. 다음에 또 이제, 저희가 이제 아까, 아,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가운데 버튼 있잖아요. 가운데 버튼이 컴퓨터, 뭐 PC나 태블릿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이 버튼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. 오, 이거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해요. 좋습니다. 저는 2022년도에 가장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. 너무 리뷰가 인위적인 것 같으니까 이만 끊을게요.